참 정성스럽게 쓰셨죠, 질문을. 네, 이 상담의 요령 중에서 그 유사한 행동이 반복될 때는 학부모에게 알리는 게 좋다, 안 알리는 게 좋다. 안 알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아, 엄마도. 그리고 처음에 전화 딱 받을 때, 아휴, 제가 그대로 말해. 이것도 참여할 거하고 똑같네.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직접으로 다른 곳 있을 때는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좋지만 비슷한 걸 그냥 놔뒀다가 대신에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 알려드리면 된다.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저 아이의 승리는 뭐냐면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잤어요. 잠을 자도 어느 정도로 자냐? 애들이 이동 수업 때 걔를 놔두고 가.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6월 어느 날 애가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퍽 터진 거예요. 얘들아, 아무 걔가 볼펜 들고 잔다.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쟤가 왜 볼펜 들고 잔다? 볼펜을 다 들고 잘 이유가 다 뜬금없어.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웃었어. 근데 애가 시끄러우니까 깼어요. 그리고 옆에 짝꿍은, 야, 왜 저래? 근데 담임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요? 상처에서. 와, 교장 선생님 언제 강의 들으셨나 봐? 아니에요. 아, 진짜 강의 하나 드릴게요. 공부 많이 할 때. 어울리는데요? 어울려요. 네. 보세요. 이런 네. 칭찬을 받다니. 아니, 정작 이게 실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네. 이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생소하죠. 생소한. 그게 정답이에요. 걔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주변의 아이들을 살펴본 거예요. 저는 빤히 알죠.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엄마, 아빠, 본인 세 사람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낸 거예요.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고 앉았습니다. 그 다음날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이란 말은 입에 보면서 좀 쑥스러워요. 그래, 변하는 거죠. 인정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님은 저하고 내통이 되어 있지. 이미 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하고는 계속 톡을 치고 말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왜 부모하고 본인에게 세 사람 모두에게 보내냐? 정보가 똑같이 공유가 돼야 돼. 정보가 다르면 불안해할 수 있어. 우리 담임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저러시지? 이럴 수 있다. 휴대폰 문자가 그때 15만 원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면